네, 안녕하세요. 피트리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드디어 모았습니다. 한 달치 모았고요. 일본 전설 고품 30개 개봉기입니다. 한 달 동안 안 까고 모으느라 진짜 이걸 까고 싶은데 못 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0개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까보겠습니다. 좋은 게 나오길 바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개에서 금방 깔 거예요. 그래서 배속 조절은 안 할 것 같고 여기 25개 여기 5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태양비단, 불꽃비단, 불꽃비단, 불꽃비단 상자인가요? 진짜 불꽃비단 상자인 것 같은데? 와우, 비단만 들어있네요. 정말 비단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염료 떴습니다. 펑인가요? 펑인데? 염료 한 개 끝? 이 보시죠 지금 비단만 들어있는 거 금파편 정목파편 꽝 꽝 삼꽝 불꽃비단 아이고 아이고 신의 귀걸이 조각 금파편 2개 염료 꽝, 꽝, 꽝. 왜 이렇게 꽝이 많아? 꽝, 염료, 신의 귀걸이 조각. 그래도 염료 3개 나왔네요. 염료 3개, 금파편 2개. 가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일본 전설 보급품 1급 시세는 한 170에서 200, 한 200선 좀 가격이 떨어지긴 했네. 170에서 200이니까 그냥 200 잡을게요. 여기 보면 제 어제까지 거래가가 205만 원이니까 200 잡으면 이게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30개니까 6천만 원 잡고 팔리는 거는 염료 금파편이죠. 염료 3개, 금파편 2개. 오래된 1000개 금파편 금파편 700 염료 1000 1100 1100 3300개 3300개 1400이니까 4700이네요 4700 나왔습니다. 6천만원치 까서 4700 나왔습니다. 일본 전설 과연 까야 되는 것인가? 얘도 팔아야 되는 것인가? 뭐 대박 아이템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30개 모으는데 한 달이나 걸렸는데 까는 데는 얼마 안 걸렸네요. 허무하기도 하고 일단 다 꺼내서 합쳐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30개에서 까서 나온 거는 18개 12펑이 나왔고요. 12펑 나오는 확률도 있고 펑 터지는 확률도 있으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으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뭔가 질러볼까? 미래가 만들어주거든요. 파편 2개, 염료 3개, 정목 파편 7개. 종신 귀면방 1억. 무신 기갑추. 불안하니까 일단은 재료를 보기 위해서 좀 맡겨놓고. 무신 기갑주, 금파펜 5개, 정목 7개, 무신 기갑주는 얼마지? 1억. 구찬하네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뭔가 지를 거면. 요즘 의상은 좀 별로고, 금잠도 별로거든요. 염료 10개, 신의 계걸이 조각 2개. 귀염살 2000. 재료가 부족한 관계로 재료를 좀더 모으게 되면은 요 지름기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자를 200개 팔았으면 더 이득을 봤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녹화를 다시 켰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재료를 좀 사왔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